안녕하세요, 키선입니다. 오늘은 방편 만들기를 해볼게요. 우선 도안, 그리고 가위, 테이프, 한지, 빨대, 큰 거, 작은 거, 그리고 세칠 도구가 필요해요. 도안은 상세 정보에 출처 남겨놨어요. 블로그에서 다운받아 사용해주세요. 우선 도안은 예쁘게 색칠해서 오리고, 한지는 1cm 내외로 두 장 오려요. 길이는 자유롭게 잘라주세요. 방패연 뒷면에 오려둔 한지를 붙여주세요. 그 다음 빨대를 준비해서 5cm 정도로 잘라요. 빨대의 한쪽 면은 꾹 눌러서 구멍이 새지 않도록 테이프로 붙여주세요. 단단하게 꽉꽉 막아주세요. 그런 후 방패연에 막힌 부분이 위로 가도록 고정해서 붙여주세요. 이제 완성됐어요. 작은 빨대를 끼워 놀이해보세요.